짜벨. 작년에 이 역할로서 처음부터 나무 지원도 받아보고 그래서 정말 저희에게는 너무나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출연이 성사된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네, 너무나 저도 지금 들뜬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고심을 했어요. 왜냐면 역할 자체가 되게 판타지한 그런 좀 배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좀 걱정도 많았었고 고민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 또 작곡가이신 실비스타 르데이 선생님의 곡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뮤지컬이었고 뮤지컬 콘서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엘리자베스도 몇 곡 불렀었어요. 엘리자베스 수록된 곡들이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구나 또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죽음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곡은 마지막 춤이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또 루돌프와 같이 부르는 그림자는 길어지고라는 곡도 참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이 역할을 떼어내고 그냥 곡으로만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거울송이어가지고 내가 당신의 거울이라면 제가 마이올린 나가기 직전에 곡이었는데 승대현의 노래를 불렀을 때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던 기억이 하루빨리 무대에서 더 좋은 새로운 또 주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